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. 우리 보통 이제 뜸들인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지을 때도 적당하게 또 뜸을 들여야 또 밥이 됩니다. 그 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한자로 쓸 때도 뜸 구자를 씁니다.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건 이제 오렐 구자, 오렐 구자 그 밑에다가 불화자를 쓰는 게뜸 구자입니다. 그러니까 불을 우리 몸에 오래도록 지핀다 그런 뜻이겠죠. 결국은 우리가 몸이 찬 그런 한성 통증, 대부분 이제 통증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대개는 우리가 이제 차서 생긴 통증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핫팩을 해주고, 그죠? 그 다음에 적외선으로 이제 온열을 가하고 또 침을 놓고 침에다가 또 불을 당기는 그런 화침 그런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숙을 말아서 거기다 놓고 불을 붙여서 뜸을 뜨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뜸을 뜰 때는 우리가 직접 구라고 해서 우리가 쌀알 크기로 이렇게 해서 아픈 데에 놓고 불을 이제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간접 구라고 해서 우리 몸에 살하고 바로 이제 살에다가 뜸을 뜨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뭐 마늘을 깔기도 하고 뭐 아니면 약간 떨어져서 열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뜸을 뜨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뜸도 그 체질이나 증상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. 무턱대고 그냥 모든 증상에, 그 다음에 아무 자리나 그렇게 뜸을 뜨면은 좋지가 않습니다. 또한 뭐 우리가 임신부한테는 또 우리가 금구, 뜸을 떠서는 안 되는, 그러한 또 자리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재밌는 말이 이제 뜸을 뜬다라고 할때 이제 몇 장을 떴느냐라고 얘기합니다.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장성한 그런 남자를 얘기합니다. 장성한 장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하죠. 그래서 이 뜸을 직접 뜨면은 굉장히 그게 아프기 때문에 뜨겁고 아프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장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뜸을 한번 뜬다, 두번 뜬다라고 할때 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디에 뭐 복부에 아니면 족삼리에 뜸을 10장 뜨시오. 그러면 거기다가 다 타고 나서 또 한번 뜨고 또 한번 뜨고 그래서 10번을 뜨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뜸도 자기 자신의 체질과 그 병의 증상에 맞게 맞는 혈자리에 정확히 떠야 여러분들이 부작용 없이 뜸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